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주가에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모처럼 만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캔들다운, 그러니까 양봉다운 그런 형태의 캔들이 나와줬는데 저가랑 뭐 종가가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요 하단에 36만 원 라인 여기를 찍고 딱 반등이 나왔죠. 오늘 저가 36만 원이었고 고가는 37만 원, 종가도 일단 위쪽으로 끝내줬기 때문에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캔들 중에서 좀 가장 좀 긍정적인 형태. 일단 버텨줘야 되는 자리는 명확하게 좀 지지 형태를 보여줬고 또 위쪽으로 뭐 윗꼬리 형태로 살짝 나오고 그냥 주가가 흘러내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종가까지 그 캔들의 형태를 좀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뭐 이게 바로 반등이 쭉쭉쭉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저는 요 구간. 지금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긴 하거든요. 요 구간.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윗구간이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시장 흐름, 시장 눈치 좀 보면서 오늘 사실 2차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긴 했거든요. 물론 오후장에.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결국에는 파란불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빨간불로 마감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주가의 방어력이 좀 괜찮거든요. 이게 큰 음봉이 나올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늘 여유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음봉을 꽂습니다. 이때도 시가를 띄웠고 이때도 시가를 좀 띄운 다음에 꽂았죠.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음봉이 나와도 그럴 땐또 양봉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코스피가 보여주는 코스닥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견조한 흐름. 이것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기 전에 저희 카카오 채널 여기 아래쪽에 댓글에 달아드리니까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제한적이고 답답하고. 근데 사실 이 답답한 거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하던 업종들이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가 다 같이 걸리면서 더 지루해 보이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뭐 약간 평소에 소외되어 있던 그런 업종들 혹은 테마주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2차전지 애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 뭐, 그래봤자 2차전지 이슈 달고 약간 급등세를 보이는 중소형주들만 있다 뿐이지 테마의 흐름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테마주들이 또 시장에 이런 흐름, 이런 틈을 타가지고 뭐, 최근에 페라이트도 있었고, 그 전에 히토리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곡물.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단기 성향의 종목들이 명확하게 그냥 수익권 딱딱 주고, 내려가고, 또 반등권 딱딱 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 기존에 이제 2차전지 같은 주도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살짝 반등, 또 빠지다가 살짝 반등.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쪽을 보고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쪽을 보는 건 그렇게 큰 효율이 나진 않고요. 지금은 요 주도 업종들은 힘을 좀 빼고 천천히 그냥 관망하는 포지션에서 내가 주식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심적으로 크게 흔들릴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료 종목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수급에 약간 좀 평상시랑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개인 매수 유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예, 개인 매수가 안 들어오고 매도로 나가고 보통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올 때 그나마 주가가 좀 반응을 하긴 했는데 오늘 반대 패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랑 또 다르죠. 네. 반대 패턴이 나왔는데 주가가 평상시와는 또 반대의 포지션을 보여줬다. 양봉이 나와줬다. 이게 연속적으로 뭐 내일도 그렇고 혹은 내일 모레까지 이런 패턴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기준을 좀 바꿔야겠죠. 아,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요게 좀 가능하고 만약에 내일 똑같은 포지션이 나왔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아 오늘이 약간 좀 일시적으로
평상시랑 좀 달랐던 예, 그런 좀 예외의 날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지금 가격 구간을 잡아주고 이제는 사실 제 관점에서는 음봉보다는 양봉이 조금 더 자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게 양봉의 사이즈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일단 오늘 지켜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위축이 크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은 38만원 부근까지 일단은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종가가 37만 2천원인데 가격 기준으로 37만 8천원 정도까지 올려놓으면은 네 이러면 주가가 다음 그 추세 전환에 대한 시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혹은 모레 내일 그냥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일의 좀 중요한 구간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내일은 주가가 요 정도 예, 요 구간에서 종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CPI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 만약에 CPI 발표를 하고 시장이 좀 턴을 해준다? 그러면 나스닥 그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전고점 뚫고 다시 한번 고가를 올려가는 예, 그런 구간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2500을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밀리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과하게 조정을 주는 이유는 사실 좀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용도 요즘에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신용 물량 계속적으로 빼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늘 보여줬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과열된 양상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심리적인 부분들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살짝 약해진 거죠. 근데 이 투심을 살리려면은 어쨌든 간에 진짜 누구나 다 이거는 반등이다라고 느낄 만한 강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데서 트리거가 한번 나오긴 해야 돼요. 아 진짜 이거는 호재다.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아 이 이슈는 호재가 맞다. 요런 게 좀 한두 개 정도 나와줘야 예,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가능성이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저는 반전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포스코홀딩스도 2차전지 영향도 받고 또 철강 쪽의 영향도 받고 요즘에 뭐 건설주들 막 다시 뭐 경기 건설 경기 회복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철강 쪽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저점이라는 관점이 맞죠. 반도체랑 좀 비슷하게 거기다가 어떤 수요의 증가는 어떤 철강석의 가격에 대한 인상 예,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철강 쪽을 봐도 뭐 이제 저점을 찍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전지도 아, 이 정도 조정이면은 확실히 저점에 좀 어느 정도 가깝겠구나 요게 되기 때문에 두 개 포지션이 좀 맞춰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전에는 2차전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철강 애들은 밑에서 빌빌거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 재료가 반대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두 개의 포지션, 2차전지가 내려오는 바람에 두 개가 좀 맞춰져 있다. 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호재가 나와줘도 이제는 양봉을 보여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음봉보다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조정이 좀 굉장히 길게 나와줬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나와줬고 가격 구간도 생각보다 잘 소화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2차전지 쪽만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방어가 좀 잘 된 편이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은 37과 38 요 구간 안으로 최대한 종가를 올려주는 거 혹은 내일은 그냥 뭐 37만원 부근에서 반봉 형태 조정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요.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쉽게 쉽게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 형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고 메인 업종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또 그때 메인 업종들 대응하고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